이건 계획하고 다른데. 야, 니네들도 보물 찾으러 왔어? 대왕님이 엄청 좋아하시겠지? 잠깐 기다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이걸 대왕님한테 넘기기 너무 아깝다고. 무슨 소리야?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이걸 로조 대왕님한테 넘기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 그래, 칭찬. 근데 그게 다잖아. 그럼? 이걸 로조한테 넘기면 달랑 칭찬뿐이지만 우리가 이걸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지. 바로 그거야. 여기 있는 보물들은 전부 다 우리 거라는 거지. 로조에게 나눠줄 필요도 없다고. 우와, 샤크, 역시 너 천재야. 이제 우리는 부자라고, 부자. 너 뭐냐? 욕심부리더니 꼴 좋다. 로조 대왕님이 왔어. 뭐, 로조? 야, 빨리 도망치자. 로조한테 가면은 우리 끝이야. 뭐지? 무슨 소리지? 어디지? 아우랑 뽀뚜랑 왜 이렇게 안 오지? 이 녀석도 여기 있었네. 뭐야, 동굴에 보물이 진짜로 없었다고? 속고만 살았냐? 동굴은 여기로 오는 통로였다고? 보물 지도도 빠오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얼루가. 왜 그래요? 보물 지도가 따로 있단 말이지. 이제 풀어.